미국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 무엇이 될까요? 오늘 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흘간의 연휴를 마치고 이제 미국 시장 문 엽니다. 뭐 우리 시장,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강했고 미 시장도 바통을 좀 이어받아 주려나요? 어떤 관전 포인트 있겠습니까? 네, 우선 지난주에 시장이 이제 초반에 하락했다가 꾸준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뭔가 조금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지표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뭐 공급관리자지 협회에서 발표한 뭐 PMI라든가 이런 것들 뭐 전반적으로 계속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하락한 부분을 꾸준히 끌어당겼으면서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는 심리적인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누그러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장이 사실 지금 한 뭐 1년 동안 이렇게 계속 길게 떨어진 종목들은 한 1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12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앞으로 더 많이 남았다. 이제 뭔가 이런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형성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보면은 어쨌든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조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바이든 정부가 뭔가 이렇게 자꾸 움직이려는 걸 하고 있는데 기존에 유류세 인하 조치 이것도 시장에 도움이 굉장히 됐었습니다. 지금 그 유류세 그러니까 자동차의 휘발유 가격이 5달러 넘어가던 게 뉴욕 같은 경우에 지금 4달러 89센트까지 떨어졌어요. 어쨌든 그래서 느리지만 꾸준히 하락 중인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어떤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금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가지고 일단 트럼프 시대에 만들었던 그 관세를 갖다가 낮출 수 있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뭐 정부 쪽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닌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추측들이 이제 애널리스트들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주택을 구입을 할 때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모기지 대출을 이제 30년짜리를 받을 때 거기 보면은 나가는 거에 보면 또 원금이 있고요. 이자가 나가고요. 그 밑에 한 달에 뭐 한 50불에서 70불 사이로 해가지고 보험이 나갑니다. 이제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은행 쪽에서 이제 그 대출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요 부분을 이제 낮춰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그 미국인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좀 줄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부동산 쪽의 어떤 시장도 줄어드는 것을 위축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좀 기대감을 좀 강하게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밤에는 이제 뭐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데 이제 자동차 판매가 이게 나와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이제 급등하고 이러면서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는 좋은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잘못하면은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곤란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판매 제가 이제 표상에 보면은 이 노랗게 구분해놓은 거기가 지금 2000년대부터 해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 자동차 판매 수준인데 지금 보면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회복이 되어야지 어떤 소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좀 덜 생기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FOMC 회의로 공개에 대한 얘기들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7월 6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지금 연준이 지난 6월달 14일 15일 해가지고 이제 그 회의를 했던 FOMC 회의를 했던 그 회의록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더 많은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회의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제 경기 침체 관련된 것들을 그리고 0.75%포인트를 올리느냐 뭐 아니면 1%포인트를 올리느냐 이런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부분들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7월 7일 날로 넘어가면은 크리스토퍼 윌러 총재하고 그리고 제임스 블러드 총재하고 이렇게 또 연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1%포인트에 대한 전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0.75%포인트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원만하게 0.5%포인트 나온다면은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아마 시장이 좀 출렁거릴 겁니다. 이번 달 26일하고 27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 이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릴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예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가 조금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끌어올린 분위기도 봤을 때는 어떤 고금리에 대해서 금리를 강하게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은 이미 가격에 좀 반영이 되었다 이런 쪽으로 좀 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용 공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6일 수요일 날 미국 채용 공고가 나오는데 한 10만 건에서 30만 건까지 감소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8일 날 이제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이제 민간 고용 보고서 이게 나오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금리가 좀 올랐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노동 시장이 어떻게 버티는지를 이제 봐야 됩니다. 지금 지난달보다도 한 4만 건에서 9만 건 정도까지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30만 건 이상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안도감도 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노동 시장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뭐 JP모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테슬라 코인베이스 뭐 다양한 회사들이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고용 관련 지표들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이던스 계속 낮추고 있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예상치보다도 이제 못한 그런 실적이 나왔는데 이미 고객들이 선주문했다라는 시장의 보고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전망도 사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 나오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3분기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가이던스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애틀랜타 연준 같은 경우에는 GDP 성장률을 2분기 GDP 성장률을 -2.1%로 낮췄거든요. 지금 이게 또 -1.9%에서 -2.1%로 또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수익이 낮아지면은 경제 성장률도 낮아지고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침체라는 단어가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넘겨만 준다면은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 약간의 슬럼프를 지나고 있다라는 수준에서 반등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기업 수익, 요 실적 발표 시즌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정말 세심하게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그렇고 이번 한 달 내내가 뭐 이벤트 데이겠는데요. 뭐 당장 FOMC 의사록 회의부터 회의 내용부터 고용 보고서,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 또 국내는 금통이 예정돼 있고 그 다음 주에는 미국의 이제 금리 발표가 있는 상황이고 정말 정신없이 이번 한 달도 또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유망주 공부 들어가겠습니다. 유망한 중소형 스몰캡 오늘은 어떤 기업 공부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기업입니다. 농업기술개발회사입니다. 농업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Agriforce Growing Systems라는 회사고 약 코드는 AGRI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어떤 그 농업을 짓는데 어떤 그 농작물을 기르는 데에 대한 기술, 지식 그리고 농업 시설이라든가 유통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작물에 대해서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 작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그런 분야에서 다양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그런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누리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그렇게 앞으로 발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고부가 가치 작물들을 갖다 상업화하는 그런 쪽에다 이제 특화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식물들에서 추출할 수 있는 특수 성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상업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델피라는 기존의 이제 그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농업 기술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그리고 북미 지역까지 해가지고 이런 어떤 컨설팅을 더 확대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캐나다 밴쿠버에 회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속해 있는 농업 기술 서비스 산업의 성장성을 봤더니 평균적으로 앞으로 2026년도까지 24%대의 고성장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성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 한 3,400만 달러 정도 시가총액 굉장히 작은 그런 규모입니다. 스몰캡에서도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근데 시장에서는 한 5달러대까지도 지금 목표가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2달러 28센트고요. 지금 퍼라든가 이런 게 계산되지 않은 거는 바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면서 뭐 400만 주 넘어가는 그런 거래량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제표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아직은 발생하지 않는 회사예요. 하지만은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한 뉴트리셔널 그룹이라는 회사를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그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다 인수를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콩이라든가 곡물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제품들에 대한 지적재산권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가지고 뭐 특수 밀가루 같은 거를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밀가루 많이 먹으면은 당뇨 있으신 분들은 안 되잖아요. 그죠? 혈당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특수 밀가루를 하반기에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들쭉날쭉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한 2달러 선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목표가는 4달러 정도 우선 보시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1달러 82센트 보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그리포스라는 기업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 가격 화면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매일매일 유망한 종목들 저희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종목이었습니다.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 오늘 미국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 종목 전략까지 챙겨봤네요.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본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물론 뭐 시장에 반등이 나오니까 또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뭔가 달라지고 있는 신호들이 여러 군데서 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 매일매일 체크하는 작업은 필요하겠죠? 오늘만 같아라 이런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스트레이트 함께 하셨고요. 내일도 장마감은 저희 MTN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